근데 어제 여러분 국회에서 얼마 황당한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오마이팀이나 서울에서 올라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백브리핑하고 있는데 특검법 반대하는 기자회견하고 군인 출신 한기호하고 이책이 지나가면서 그냥 생각 다르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저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마치 연말하는데 주물 뻥쩍 뜨면서 나는 반대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현 변호사님, 그다음에 배운정 대표님 제가 항의를 했죠. 반대가 자랑입니까? 근데 우리는 존댓말을 썼어요. 그랬더니 계속 뭐 조용히 해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자식이 죽어도 반대할 겁니다! 소질렀더니 세상에 나는 그래도 반대야! 그러면서 하아 웃고 가는 거예요. 그 웃음소리가 그 소통 안에 다 들렸어요. 기자들도 오마이TV랑 소리소리 PD님들이 그걸 땄어요. 들려요. 하하하가. 크게는 안 들리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그 여러분 그 악마 아닙니까? 악마? 쇼쇼패스 아닙니까? 당신 자식이 죽었다 생각하세요! 네,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니 우리 국민들 다 보고 계시고. 그 군인 출신 의원인데 한기원 하는 행태 보셨죠? 나라 지키는데 애썼던 우리 해병대 출신 세 분이나 있는데 미안하게 고개를 숙이고 가지는 못할 망정. 나는 반대라고 손을 들면서 오히려 이 후배 군인들이 애절한 호소를 조롱하고 갔습니다. 당신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보라고 저희들이 호소하니까 하하하 웃고 가는 거 보셨죠? 아까 그좀 엄중한 분위기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없으니까 반대는 사랑입니까? 근데 데려다가 사랑해요? 뭘 다시 하려고 호출하다가 네. 신나간 이거는 당신 자식이 죽었다 생각하세요? 네, 대통령. 어디서 웃고 다니세요? 네, 방금 우리 생방송 보신 분들은 생생히 보셨을 겁니다. 사실 기자회견장에서도 제가 1, 2분 늦었습니다. 11시 40분에 딱 시작해서 1, 2분 늦었는데 보통은 한 5분 정도는 기다려 주십니다, 관행상. 근데 그 1, 2분을 못 기다려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야, 시간 좀 지켜라고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그분들이 약속한 시간이 됐으니까 정중하게 예, 지금 끝냅니다 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나가면서 그 군인 출신 의원인데 한기호 의원 하는 행태 보셨죠? 여기 해병대 예비군인데 나라 지키는 데 애썼던 우리 해병대 출신 세 분이나 있는데 미안하게 고개를 숙이고 가지는 못할 망정. 나는 반대라고 손을 들면서 오히려 이 후배 군인들이 애절한 호소를 조롱하고 갔습니다. 당신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보라고 저희들이 호소하니까 하하하 웃고 가는 거 보셨죠? 정말 저 사람들이 국민의 아주 극소수이기를 바라고 저희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계속 저에게 호소드리겠습니다. 특히 김기현 우리 변호사 등 해병대 예비역 연대 분들이 좀 있다가 국민의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찾아뵌다고 합니다.